우리나라 1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140여만 원.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높습니다. 대부분이 월세에 거주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공공임대 그런 주택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은 4%로 보는데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고 자가 점유율도 낮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임차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공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없다 보니까 이런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제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전세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아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더 직접적으로 받겠죠. 월세로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산다는 것은 생계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들어오세요. 45세 처음 혼자 살기 시작한 최영식 씨는 아직도 이 방이 낯섭니다. 들어오세요. 혼자 사느라고 그냥 뭐 설거지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한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인 최저 주거 기준 14제곱미터에도 못 미치는 작은 방. 하지만 이 방 한 칸 마련하기까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6년 전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는 이혼을 했고 빈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죠.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혼자 살기는 그에게 막막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얘네들 보고 싶은 마음. 정말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한 달 가까이 잠을 못 잤어요. 무조건. 나중에는 처음에는 수면제를 먹고 잤어요. 그렇게 시작됐었죠. 특히 명절이 되면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더 커졌습니다. 혼자 술 한잔 먹는 게 참 창피하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 한잔 뭐 기울 사람이 없어요. 다 명절이라고 다들 만나러 다니고 그러는데. 최영식 씨의 혼자 살기는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어오는 순간에 숨이 꽉 막히죠. 텔레비를 틀면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때 조금 숨이 트이죠. TV가 없으면 나는 참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달랬을까 할 때도 있어요. 혼자 사는 거에 있어서 네. 장점이 없어요? 선생님이 봤을 때? 장점이... 뭐라고 하지? 저는 없어요.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 무조건 이제 예. 혼자 살면 안 된다? 예, 예. 아. 근데 혼자 살고 있네요. 예, 결국은 그렇게 됐네요. 원에서 시작한 혼자 살기는 아니었지만 그는 혼자 사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5년 가까이 쉬지 않고 일하면서 돈을 모은 그는 종업원으로 일했던 가게를 인수했고 최근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처음 생각하면은 뭐 너무너무 아주 형편없이 그냥 6년 전 생각한다면 저는 정말로 지금은 아주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혼자 살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1인 가구의 31.8%는 60세 이상의 노인들. 올해 70인 이희애자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지하철 퀵서비스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 온 것 같아요. 예, 예. 아이고. 배달. 감사합니다. 결혼한 딸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꽃다발 선물입니다. 여기야.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 그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9만 6천 원에 퀵서비스 일을 해서 받는 돈을 합하면 월 30여만 원. 이 수입이 전부. 월세로 22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하기가 빠듯합니다. 나중에 이제 혼자 살게 될 거라고 이렇게 1인 가구가 될 거라고 그렇게 뭐 생각 못 해봤죠. 예상도 못 했고. 그럼 사업도 이렇게 항상 잘 될 줄 알았지만 자신이 혼자 살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이희애자 할머니. 그녀는 자신이 평생 가족과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딸 다섯을 둔 어머니로, 젊은 날 사업을 시작한 중소기업 CEO로, 그녀는